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결혼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아침형 인간과 야행성 인간, 그리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 그건 바로 나. 저랑 똑같은 삶을 사는 제 친구 더티와 다이어트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본투비 겁쟁이인 우리들의 내기 벌칙은 티익스프레스 맨 뒷자리 혼자 타기. 과연 누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될지.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스스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티익스프레스 타는 게 뭐가 벌이냐? 이 정도면 상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진짜 무섭거든요. 저 진짜 무섭고, 근데 보통 이런 걸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성인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는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제 친구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아, 솔직히 제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걔도 그런 걸 무서워해가지고, 아, 이제 우리 이거다, 이것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해서 시작하게 된 대회인데, 일단 이왕 시작한 거 뭐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룰은 두 개예요. 뭔가 체중을 기준으로 삼으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체지방 감량하는 거, 누가 더 많은 키로수의 체지방을 감량하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요. 기간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약간 벌써 긴장이 되는데, 진짜 누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왜냐면 둘 다 다이어트 짬바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피 튀기는 경쟁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저 좀 응원해주세요. 의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바로 미서와 다이어트 내기를 하게 된 김옥선이라고 합니다. 안녕 밍미들. 저의 구구절절한 소개는 아마 편집자님이 여기다가 하고 띄워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스스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백 번의 다이어트를 해보고 그리고 수백 번의 요요를 겪어봤으며 수백 개의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보고 수백 개의 다이어트 음식을 사 먹어본 그 결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약간 진절머리가 나서 모든 걸 통달해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이 모습 이 꼴로 있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비포 인바디를 측정을 했거든요. 보고 어찌나 열받았던지 이 인바디 표를 다 꾸겨버렸지만, 제 비포 인바디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좋았네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래프가 좋았네. 그냥 괜찮아요. 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건 너무 많이 빠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무래도 티익스프레스를 탈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운동을 다 하고 집에 왔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뿌링클 닭 안심살이고, 이거는 노브랜드 건데, 이거 뿌링클 닭 안심살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기대가 진짜 컸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 돌려보고 보니까 약간, 아, 이거 그냥 뿌링클이라고 이름 안 붙였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뿌링클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커져서 그런지 조금 별론데 싶었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에 돌려보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제가 먹을 양은 미리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또 다 같이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서 이거 흑미곤약밥이고 얘 아까 데웠던 BHC 닭 안심이고요. 에어프라이어에 190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달래무침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시금치 심지 콩나물 그리고 쌈이에요. 쌈 싸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할 말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그 시즈닝 뿌려 먹으면 맛있거든요. 벨라 시즈닝인데 갈릭 시즈닝이랑 이거 뭐야? 아우 침 나와. 이거 치즈 시즈닝이랑 이거 어니언 시즈닝 이렇게 있어요. 이거 취향껏 알아서. 일단 이거부터 먹고 먹을 거예요. 일단 어니언이랑 갈릭 시즈닝부터 뿌려서 뿌려서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밥투정 하는 애들 있으면 자꾸 운동 시켜야 돼. 졸려. 운동 빡세게 했더니 오랜만에 너무 졸려. 졸리고 배도 고파요. 일단 칼로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뭔가 먹고 싶어요. 그냥 지금 먹는 뭔가 먹고 싶어. 아니 아 방금 잔다고 하셨잖아. 근데 잔여 꿈에서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너 꿈에서? 먹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애들 자꾸 해야 꿈을 써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그 지금 뭘 먹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난시. 나 아침마다. 자 점심 이거 약간 매콤 무말랭이 야채 김밥 이거 한 줄 먹을 거야. 오늘 첫 끼예요 첫 끼. 마약 김밥이잖아. 이게 왜 맛? 무말랭이 마약 김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김밥 먹고 집에 돌아가서 연지 조금 보다가 좀 늦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습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희 집이 신촌인데 가려고 하는 이정식이 망원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왕복 2시간? 그 정도면 뭐 유사. 강아지 이럴 때 자꾸 멈춰 제끼면 한 3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매장은 좀 힘드네. 아, 맛있어? 아유, 맛있어? 오늘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니 아까 편의점에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미숫가루 맛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늘 여기 꽂혀가지고 이거 미숫가루 맛 해서 이터핏 미숫가루만 먹으려고요. 이게 보니까 칼로리가 높으면 별로 좀 그럴까 싶었는데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지방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 치킨 시키는 거 진짜 맛있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카메라를 급하게 켠 이유가 있어요. 친구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서로의 비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더 못 먹겠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만지 모르니까. 왜냐면 얘가 저보다 체지방이 많으면은 제가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체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염탐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신가? 진짜 개어색하다 너. 야! 아 똥투치기 어색하네. 야! 몇시야? 왜? 31시요. 선... 아니 이거는 그 뭐죠? 감량을 하고 나서 그 감량한 걸로 봐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도 많이 빼냐가 중요하지.
한데. 만약에 네가 나보다 체지방이 적으면 내가 유리한 거고 내가 적으면 네가 유리한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더 빡세게 달려야 되는 거잖아. 어? 지방이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당연하지. 그렇게 사기 쉬우냐? 15보다 위야 밑이야. 나는 15보다 아래야. 나도. 아씨. 한 번만 더. 13.8. 13.8 업. 업? 그 우리 범위가 똑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끊어. 어. 많이 먹어. 어. 아. 아. 여러분 제가 운동 끝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카메라 켜는 것도 까먹고 완전 급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아우 다 먹고 나니까 아 맞다 못 찍었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친구한테 토요일에 똑같은 음식 똑같이 먹자고. 전 진짜 개한심하게 볼 줄 알았는데 너무 좋지 피자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네 너도 나랑 똑같아. 짠, 오늘 제대로 된 첫 끼. 이거 전에는 다 대충 먹었다가 진짜 처음으로 카페에서 빠르게 처먹었어. 진짜 개빡치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꺼내기는 진짜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진짜 조금 그 누가 져가지고 걷다 대고 안 먹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예의라고요. 예의. 그래서 그거 한번 먹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케홀데이 거 샐러드입니다. 진짜 비싼데 비싼 카페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튀김을 봐. 굿 굿. 승재 거 연어. 너 그러니까 빵 먹었다네. 내가? 빵집 채워서 다 먹었답니다. 그 머핀까지 어? 먹다 나고 들고 와놓고는 그럼 잘라야지. 잘라라. 근데 진짜 맛있다. 촉기야 촉기. 아마도 음식적. 아무튼 이렇게 이거 먹고 유산소 먹고 오늘 먹은 거는 이제 끝. 이것만 먹고 그냥 먹는 거 끝. 미선은 뭐하고 있으려나? 벌써 꽤나 며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으려고 해요. 이건 스키니피그 아이스크림이고요. 팥떡이에요, 팥떡. 근데 이거 팥 좋아하시는 분들 제발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제가 팥빙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팥이랑 떡이 있으니까 팥빙수 같은 거예요. 운동을 제가 처음에 진짜 막 거창하게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세우기만 하고 목표이긴 한데 10kg 뛰기를 했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으니까 막 운동 자체가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루에 4kg면 4kg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갖고 하면 될 것 같고 점심이 부실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조금 더 맛있는 밥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던가 싸가던가 해야겠어요. 아 진짜 맛있다요. 와 이게 이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구나. 너무 맛있게 만들어. 나 이거 먹었다고 살짝 텐션 올라가고 좀 너그러워진 거 있죠. 아 근데 한심하다. 내일 운동을 좀 확실히 달려보겠습니다. 내 사람 민목해 싫으면서 인자하게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유산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